역대상 3장에서는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가문과 또 솔로몬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나이 많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리고 기름을 부어서 어릴 때부터 다윗은 왕으로서 전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승승장구함으로 인해 사울 왕이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요나단인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고 다윗을 보호하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 인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얼마 있다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루살렘의 수도를 천도하고 언약궤를 들여오고 그러면서 정말 나라를 가는 곳마다 또 대적들을 물리쳐서 아주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귀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다윗이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는데 그러나 그런 평안한 그런 때에 다윗이 결정적인 그런 잘못된 것은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바사와 더불어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살인함으로 인해서 살인 청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던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고 잘하는 면도 있지만 잘못한 것을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인구조사나 또 아도니아의 반역이나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여기 많은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하면서 많은 그 부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축복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녀들로 인해 왕자들의 난이 계속되어 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 말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을 어떻게 그 가정을 어떻게 이뤄가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지 않으면서 좋은 자식들이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최고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나라도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다윗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지만 또 솔로몬도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그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그런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 솔로몬 후에 모든 왕들의 그런 것이 영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자손들은 반수 이상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였고, 이스라엘의 쇠퇴기 망하는 그런 때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결국 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가정도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왕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 기대를 걸고 투표를 하고 왕을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지만 타락하게 되면 결국 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날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3장에 다윗의 그 자손들, 솔로몬의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손들은 과연 어떤가, 정말 세상에 그런 모든 성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손들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그런 교훈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교육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왔고 이런 화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한시라도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결국은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솔로몬의 그 수많은 왕들 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아들과 많은 부와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공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느냐는 문제인데 오늘날도 이것이 무너짐으로 인해 사회가 복잡하고 개인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면서 온갖 정말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고 영원한 우리 지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셨네.